Two sniffs off the glass of that cocaine. She's out of this world, Buzz Aldrin way. I know she ain't trying to cause problems. When she wears the skinnies, all the drama's gonna follow. She talks all night to a cigarette, trying to make ways to escape from the projects. Always made waves, didn't need a beach to get wet. Never flip-flops when you bringing up the subject. Waist deep in a water so cold. 대리님, 이제 한번 차량 리뷰하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시죠. 이제 차 이제 저한테 어제 못 파니까요. 전 신차 살 돈이 없습니다. 전기기 때문에. 네, 저한테 설명해 줄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리뷰 찍으러 가시죠. She gets what she wants. She's not the type to settle for much. She always gets what she wants. She's not the type to settle for much. She always gets what she wants. She always gets what she wants. 택시로도 좀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컬러가 택시 컬러랑 서울 택시 컬러랑 똑같아가지고 예, 오렌지 컬러로 똑같아서 택시 아니네. Hey yo, what's good, it's your boy Eden. 안녕하세요, Eden입니다. 제 이름은 Eden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도봉구 주민님의 비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Let's get.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거는 네, 중간에 잘 아, 이어붙이는 거고 아, 네, 이제 다시 스타트. 아, 네. 안 돼. 네,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BMW 도이치모터스 성수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구 대리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홍구 대리님. 네. 네. 근데 그 전에 타던 차가 지금은 이제 M4를 타시는데 네. 물론 뭐 BMW에서 일도 하시지만 네. 전에 타시던 차도 원M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도 M4를 타셨잖아요. M4를 지금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원M을 타시다가 네네. 왜 원M을 팔았어요? 굳이 M4로 간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이유 원래 저는 M3나 M4 되게 타고 싶었고 아 신형이 F바디를요? 네, 되게 네. 타고 싶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데일리로 타다 보니까 네네. 원M 수동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도 불편하죠, 솔직히. 네, 힘들어요. 데일리로 타기엔. 데일리로 타기엔 솔직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 단단한 네네. 맛은 원M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운전 재미랑 단단한 맛. 근데도 저는 이거 생각보다 292 M3보다는 네네. 많이 이거 되게 하드해졌다고 생각해요. 아, 서스펜션. 네, 서스펜션이요. 네. 어. 진짜로. 이건 지금 옵션이 EDC 옵션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얘는 M2는 컴패는 안 됐는데 얘는 EDC 따로 조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서스펜션만도 따로 조작이 네, 되고요. 따로. 네. 어제 진짜 지금이 이제 컴포트 모드로 놓고 타고 있는데 조금 딱딱한 세단 느낌? 맞죠. 네, 변속도 그냥 무난하고 뭐 배기도 조용하고. 네, 배기도 진짜 조용하고 그냥 뭐 이렇게 탈 때는 그냥 진짜 그냥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좀 스포츠성 있는 살짝 딱딱한 그냥 세단 느낌이지. 맞아요. 3개월 동안 타시면서 뭐 이렇게 불만사항 같은 거 없었어요? 불만사항 전혀 없죠. 아 진짜로? 네. 저는 하루하루 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인딩에서는 출력의 부족함을 절대 못 느낄 것 같아요. 맞아. 이거로 만족도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그냥 컴포트 모드 놓고 탈 때는 이러다가 엠뽕 들만하네요, 이 차는. 진짜 엠뽕 맞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차량 M4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차 가액이 많이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우리 이제 좀 서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저 같은 이런 서민분들이 좀 사기 네. 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지금 4천만 원 초대까지 지금 왔잖아요. 네. 4,500에 사온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저기죠. 4,500이면 사실 네. 4,5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차값이 얘가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1억 1천만 원인데 감가가 거의 한 60%가 돼가지고 4천만 원에 이 출력을 얻을 수 있다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제 주위에 한 명 M4 최근에 맞은 게 하나 맞다. 있거든요. 정본자라고. 얼마 전에 차는 무조건 M이라고 남자는 M이라고 하도 그렇게 주접을 떨고 다니는데
아, 뭐 꼭 맞을만 한 것 같아요. 아, 이 차는 재밌어요. 네, 저는 나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아, 이 파코님 너무 민망할 정도로 터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때? 차주님은 이거 차 이게 이거 백이 지금 마음에 들어요? 어, 네. 아, 진짜로? 마음에 드는데 네. 이거 좀 오바긴 해요. 그러니까 빵빵빵빵 뭐 이 정도면 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두두두두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나 벨로스타인 백이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지금. 뭐 차주님이 마음에 드신다면 된 거죠, 뭐.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우, 배기가 지금 마크로폼이 껴 있잖아요. 네. 이게 트위가 엄청 밀어준다. 재밌죠? 오! 아, 근데 배기는 진짜 좋아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있겠는데 AMG처럼 이렇게 끄르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세라티처럼 그 V8 특유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배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빠졌는지 알 것 같아요. 정신 없네요. 진짜 정신 없어요. 와, 누가 이 BMW 듀얼 클러치가 멍청하다고 했나요? 나 재밌는데? 재밌으세요? 반응 속도 어떠세요? 반응 속도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뭐 느리다. PDK에 비교해서 느리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알려면은 거의 뭐 레이서나 서킷을 가서 진짜 막 이 차를 막 몇 달 동안 타서 막 포르쉐와 계속 비교를 해봐야지 알 정도지. 이거는 절대로 일반 분들이 이렇게 공도나 이런 뭐 와인딩에서 타서 뭐 아우 좀 뭐 변속이 좀 늦네? 바로 되는데 이게 뭐가 듀얼 클러치가 뭐가 BMW께 멍청하다고 하는 건지. 저도 만족은 하는데 PDK는 궁금해요. 아, PDK는 진짜 칼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궁금하네. 어, 변속 진짜 좋은데, 저는 느낌? 아, 이제 타이어 열 좀 올라왔네요. 어우, 내 차 재밌다. 재밌죠. 얘는 지금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이 없어요. 아~ 계속. 그러니까 코너를 네. 탈출하고서는 몹셀을 전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M2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마력대가 조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얘는 지금 GTS 맵을 지금 켜놓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휠 마력 빼고 그냥 ECU 데이터 마력으로는 500 마력이라고 하는데 어우 정신 없는데요 지금? 진짜요? 네. 제가 이 정도로 빡세게 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타본 적이 없어요. 와, 근데 차 죽여준다 이거. 진짜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터보렉이라는 거는 물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차를 가지고 터보렉을 물론 일상주행할 때 터보렉은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스포츠모드로 놓고서는 이렇게 차를 좀 빠르게 탈 때는 절대 터보렉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얘가 지금 출력이 ECU 맵이 GTS 맵을 덮어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탈 때 네. 터보렉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거를 느끼려면은 진짜 예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터보렉을 느끼려면은 저는 터보렉을 느껴본 적이 사실 거의 잘 없군한 건지 아니요 잘 없어요. 저 지금도 저도 카레라 NA를 타고 있잖아요. NA를 타고 있고 그 전에 타던 것도 V8 NA AMG를 탔잖아요. 이 정도면은 터보렉을 이게 터보렉이 지금 있다고 느낄 정도면은 차 좀 좋아하고 차를 좀 이렇게 새끈새끈 모으실 분들은 네. 절대 이 차가 터보렉이 있다고 네. 그리고 미션에 대한 불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서킷을 가서 이제 미션이 열을 받으면 이제 그때 돼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혀 절대. 아 근데 배기는 미쳤다. 배기 좋죠. 팝콘 조금 오바스러운 거 빼고 조금 오바야 잘 잡아주고 무엇보다 차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아 달려 간섭이.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네. M2 컴패할 때도 그랬지만 네. 자꾸 핸들에 라디오 버튼하고 이게 맞아. 자꾸 눌려요. 맞아 자꾸 지금 계속 저도 모르게 누르다 보니까 다시 또 끄고 있고 지금 모드가 계속 바뀌고 있고 맞아. 그거 빼고는 정신없을 때 네, 이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엄지 이쪽 부분에 자꾸 눌려요. M2 컴패할 때도 그랬는데 맞아. 이거 빼고는 지금 뭐 다 만족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신차값은 1억대가 맞는데 네. 중고차값이 4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연식되고 네, 뭐 초반 처음에 나왔던 애들이 4천에서 5천 사이에 지금 이 감동하고 이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죠 진짜로. 연비도 웬만한 가솔린 국산차들보다 좋을걸요. 차는 조용조용 타시네. 진짜 감동인데 이거 감동인데? 그러니까 신차 값을 생각을 계속 안 하고 지금 자꾸 중고차 가액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와 4,5천에 이런 차를 어떻게 사요? 여기다가 지금 GSC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GSC가 정말 똑똑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산랑일 때 이제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날아가려고 할 때 개입이 되는데 그거를 차주가 제가 눈치를 못 챌 때 딱 들어왔다가 탁 사라져요. 그러니까 되게 착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타면서 와인딩 같은 데를 이제 오시는 분들은 나 운전 존나 잘하는 줄 알고. M4 큰일 났네. 정본자 때문에 M4 좀 깔려고 했는데 깔 수가 없네. 네, 이게 M4가 출시한 지가 거의 이제 4년째가 됐는데 뭐 외형 설명은 그렇게 딱 해드릴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네, 뭐 이렇게 좀 과격한 파격적인 처음 나왔을 때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M이라는 디자인이 되게 좀 재밌는 게 M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해외 포럼에서도 처음 출시했을 때 뭐 우스꽝스럽다 과격하다 결국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적응이 됐죠. 적응이 돼서 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F바디도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좀 싫어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4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뻐요. 예, 정말 이뻐요. 이게
이게 또 BMW만의 또 상징이, 이걸 혹시 딜러님이시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뭐 따로 명칭이 있나요? 그냥 꼴이에요? 네, 그냥 따로 없나요? 네, 명칭 따로. 어, 근데 막 그걸로 알고. 아 그래요? 막 누가 막 리플로 남기면 어떡해요? 막. 그럼 이제 잘못된 거죠. 영업 잘못한 거. 네, 딜러님이 따로 명칭이 없다는데 아시는 분들 혹시, 제가 알기로 이거 명칭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뭐 거기까지는 뭐. 예, 네, 하여튼 뭐 M의 상징이죠. 거의 뭐 신부린 사이드 밀러가 이렇게 굴곡이 진 거. 물론 아쉽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데요. M3는 이렇게 오버핸드가 이렇게 굴곡이 나와 있는데 M4는 그게 없어요. 아, 이게 좀 아쉬워요. 그 대신 M4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C필러 요거 때문에 선택을 하시겠죠? 이렇게 B필러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C필러, 이 라인 때문에. 근데 저는 M3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차덕후 형들이 또 좋아하는 거 아크라포빅이에요. 아, 그래서 아크라포빅이 이제 거의 뭐 풀백이, 요즘에는 이제 그게 풀백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매니부터 짜야지 풀백인데 요즘엔 중통서부터 건드리면은 풀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중통서부터 여기 엔드까지 머플러 팁까지 아크라포빅으로 지금 돼 있고요. 배기음이 배기음이 하면서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이거 택시로도 좀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컬러가 택시 컬러랑 서울 택시 컬러랑 똑같아가지고, 예, 오렌지 컬러로 똑같아서. 안 가요? 택시 아니에요. 292도 그랬지만 이 M 시리즈 M3, M4 다 이 카본 루프가 너무 부러워요. 물론 뭐 선루프가 없으면 없어서 좀 뭐 그게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루프를 카본으로 바꾸면서 무게중심을 좀 더 하중을 아래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 카본 루프 되게 좀 탐나더라고요. 이게 있고 없고가 물론 일반 공도에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그냥 감성이잖아요. 감성 마력 좀 더 올라가잖아요. 예, 엔진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유명하죠. 뭐 예, 인라인 6 6기통 예, 직분사 트윈 터보입니다. 어 뭐야? 뭐 양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처음 나왔을 땐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이 카본이.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평범하네요. 차주분이 실내 여기 엔진룸은 세차를 안 하네요. 잠깐 만졌는데도 먼지가 엄청 많네. 아 솔직하게 말해서 차주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M4를 작정하고 오늘 깔려고 왔거든요. 아씨 깔 게 없어요. 진짜. 네, 시세가 4에서 5천만 원 정도 지금 가격 형성이 돼 있거든요. 4, 5천만 원에 이 출력하고 이 디자인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차 꼭 사세요. 차를 좋아하신다면은 M3, M4. 아 M3는 좀 비쌉니다. 한 1천만 원 정도가 더 시세가 좀 더 비싼데요. M4 같은 경우는 4, 5천만 원에 가격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차를 좋아하신다면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진짜 굳이 깐다면은 실내 디자인보다 이런 내장재? 아 이런 거요. 어 이런 거. 왜냐면은 이거는 근데 진짜로 어거지 단점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어거지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C63 AMG 현행 지금 나오고 있는 W205 C63 AMG 같은 경우는 실내 구성이 정말 이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아직 2바디 292나 239, 290의 그 라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약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카본을 조금 썼어요. 이거라도 안 썼으면은 만약에 이거를 안 쓰고 스탱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색깔 실버 크롬 같은 걸로 썼었으면 아마 더 차가 더 싼 티 났을 거예요. 그나마 이게 지금 카본으로 이렇게 감싸줘서 지금 좀 돼 있고요. 네, 좋아요. 나머지 특히나 시트도 좋고요. 근데 되게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그냥 일반 이제 데일리로 탔을 때 컴포트 모드로 탔을 때도 그렇고 이 쿠션감도 되게 있는 편이에요. 예, 버킷치고는 세미 버킷, 스포츠 버킷이긴 하지만 사이드 볼스트도 괜찮고요. 저는 만족해요. 특히나 이 어깨 감싸는 부분이 정말 편해요. 그렇죠. 원래는 조금 그래도 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깔 게 없어요. 깔 게 없어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어, 저 만족해요. 저도 만족해요.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만족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M4니까 네. 쿠페라서 그렇지 M3였으면은 문 내짝이면은 실용성이 좀 더 업이 있죠? 되잖아요. 굳이 불편한 거 하면은 안전벨트 위로 찰 때? 어, 이거 로봇팔이 없네? 4시리즈는 있잖아요. 그렇네. M4가 없어요. M4가 없어요. 왜 뺐지? 원가잖아. 뭐 단점 진짜 없어요? 단점. 쿠페라서 타고 내릴 때 뭐 불편한 거 당연히 어떤 차는 똑같고. 네. 저 진짜 만족하는데. 와, 진짜 큰일이네. 혹시 BMW 이렇게 혹시 그런 거 홍보 좀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네. 견적 같은 거 BMW 견적 같은 거 문의하시면 이렇게 연락 아 그럼요.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동수 이렇게 뭐 연락처 이런 데 남겨놔도 돼요. 뭐 이렇게 막. 어, 그럼요. 아 진짜요? 네. 네. 혹시 뭐 BMW 차량이나 뭐 궁금하신 거 그냥 아 찔러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돈이 없는데도 이제 한도가 나오는지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네, 카톡으로 남겨주시면은 네. 한도 조회 같은 것도 되잖아요. BMW 그럼요. 파이낸셜 하고 서류 네. 준비해 주시면은 뭐 아, 프라이브로 차 뽑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아 많아요? 네. 아, 프라이브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럼요. 프라이브로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어, 칭찬 거 아니죠? 프라이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또 저도 더불어서 용기를 내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아 진짜 용기 있으신 분들이라서 네, 네. 아, 어쨌든 BMW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도이치 홍보 대리님한테 문의 카톡을 주시면은 예,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재밌는 영상에서 다음 차에서 네. 또 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M4 이제 물론 맵이 돼 있지만 GTS 맵을 지금 씌워놓은 거를 해놨지만 다음에는 진짜 순정 M4로 정본자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본자가 운전대 맡기겠죠 뭐 저한테.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해주실까요? 어 이렇게 M4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아~ 어, 뭐 극찬에 극찬을 했는데 막 남은 남자 또 M이다 하면서 또 차키 줄 거예요. 어. 네, 어쨌든 다음에는 M4 순정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